계속해서 이제 초반부에 빈칸이 뚫려 있네요. 갑니다. 근데 약간 두 번째 문장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두 번째 문장까지도 초반으로 보시면 돼요.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니네가 이메일을 보낼 때 근데 어떤 사람에게 보내? You don't know well. 네가 잘 모르거나 혹은 two people of higher position, 너보다 좀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알겠지? 그런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게 뭐냐고. 되니? 그중 한 가지가 1번. 흔한 표현을 쓰세요. 그렇지. 선생님 고백하자면 우리 학원 근처에 롯데백화점이 있잖아. 롯백이란 말을 한동안 못 알아들었어요. 선생님 지금 어디 늦으면 문자 보내잖아. 어디니? 롯백이요. 어디? 아, 흔한 표현이니? 아, 그래? 아니, 버스 정거장을 버정, 버스 정거? 아, 버정이라고 해, 진짜. 버정. 베스킨라빈스, 베라. 그건 이해해. 그거까지는 이해해. 특정 브랜드니까. 근데 롯백, 버정. 아, 좀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런 흔한 표현을 좀 사용하라. 나같이, 나이 든 사람 그러려고 그랬더니 좀 마음 아플 뻔 했다. 어쨌든. 그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좋아. 그 다음에. 오, 그렇지. 표현을 하는데 요청을 좀 어떻게 하래? politely, 어떻게, 예의 바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오늘 늦거나 못 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근데 연락을 취하실 때, 저 오늘 늦어요. 이건 아니지. 저 오늘 못 가요. 뭐? 선생님, 이래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래이러한데, 선생님, 혹시 제 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방금 그거 말한 툴은 뭐야? 저 오늘 늦어요. 저 오늘 가야 돼요. 이건 뭐야? 통보죠. 알겠지?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윗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좀 예의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건 예의 바른 게 아니에요. 통보입니다. 알겠지? 세 번째. 그렇죠. 너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래? brief. 간결하게 유지하래요. 그러니까 단어 모르면 어려운 거야. 알겠지? 그래. 몰랐으면 쓴다는 얘기입니다. Start with casual greetings. casual greetings. Casual. 선생님 오늘 복장은 넥타이를 찾기 때문에 uncasual한 거예요. 알겠니? 좀 포멀한 겁니다. 근데 캐주얼은 청바지 입고 한 거니까 좀 뭐 어떻게 인사를 하라는 얘기야? 좀 안녕하시옵나이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안녕 반가 반가 땅 이렇게 하면서 좀 캐주얼한 편한 인사를 좀 하시라. 됐지? 다섯 번째는요. Respond to messages quickly. 그렇죠. 문자를 보냈으면 좀 빨리빨리 답 좀 하시라고. 카톡 읽었으면 익십 좀 하지 마시고. 알겠지? 아니면 메시지 창 뜨는 것만 보고 아이씨 안 봐 그러고 이 새끼 또 뭐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알겠니? 어젯밤에 선배들과 함께하는 단톡방에, 예, 또, 용화이고 작년, 이제 청원여고죠. 작년 졸업생이 또 이 장문의 글을 또 두 개나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어요. 되니? 그럼 읽었으면 답장 정도는 감사합니다 정도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답이 안 나옵니다. 빈칸 뒤를 봤더니요. 아, 바로 나오네. Will the suggest. 뭐 한대? 당신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형광펜. 그럼 뭐라고 제안한대? 또 이런 건 놓치지 말고 이런 거 뭐 무슨 없고 부정 없고 이런 메시지 쓰라고 쓰지 말라고 너무 길거나 혹은 포함하고 있는데 좀 불확실한 정보를 포함한 그런 메시지를 쓰지 말래요. 답 나옵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말란 말이 답 몇 번이야? 너무 길게 하지 말라 답 몇 번? 3번 이렇게. 근데 단어 모르면 어렵다고 brief. 알겠지? 이거 오답률이 이렇게 퍼졌다는 얘기는요 무슨 뜻이냐면 단어를 몰랐다는 뜻이야. 이 제자님들아. 알겠습니까? 단어 좀 열심히 암기하시고요. 됐지?